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과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한국에서는 물론 K-POP이 가장 큰 인기지만 요즘에 J-POP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 힙합에 국한되어 있어서 요즘에 음악 매니아들이 J-POP을 어떤 거를 듣는지 잘 모르지만 대충 이제 들리는 아티스트들은 있어요. 뭐 이마세라든가 아이뇽이라든가 요아소비라든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 힙합을 막 디깅하다 보면 이제 뭐 J-POP 관련해서 뭐 추천 영상이 뜨기도 하는데, 조금만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이제 힙합에서 가장 친숙한 장르가 R&B죠. 저는 이런 가수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일본 힙합에만 너무 딥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듣는지를. 근데 저는 이런 대단한 아티스트가 있는 줄을 또 몰랐습니다. 후지카제라는 아티스트의 그 추천 영상이 막 뜨더라고요. 워킹 하더라고. 이분이 예전에 엠넷의 마마에서도 이제 수상도 하신 대단한 아티스트시던데, 이분이 4주 전에 공개한 워킹 하드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전 이런 바이브의 R&B를 처음 들어요. 자기만의 그 유니크한 바이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참 일본 음악이 그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들이 많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안 따라가고 그 자신만의 루틴과 방식대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음악이 멋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음악은 음악적인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일본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보고 어떻게 또 이런 음악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뭐 나무위키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도 보고, 한국에서도 이분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많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도 비퍼스트라는 아이돌 그룹을 몰랐던 것처럼 이제 알아가듯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first time listening 하는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꽂혀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 내리 한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후지카제의 Working Hard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딩이에요. Working Hard 좋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이 바이브 뭐야? 오! 스네어 드럼이 잘 들어보면 농구 코트에서 슛 들어갈 때 그 소리 같지 않나요? 와, 되게 특이해. R&B 가수들도 래퍼들처럼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플로우는 처음 들어봐. 부드러운 목소리로 굉장히 좀 냉정한, 냉철한 자기 비판적인 가사를 내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바이브만 들으면 되게 부드러운 사랑 노래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거 있잖아요, Hustle real hard, working hard every day, no rest, 약간 이런 얘기들이야. 냉정하면서 부드럽네요. 근데 참 그래, 가사 보면 느끼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를 알아주지를 못해. 참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죠. 와, 아, 이런 R&B 바이브는 진짜 처음 들어봐.
좀 듣도 보도 못한 바이브라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색소폰 소리와 신디사이저 소리가 있잖아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이거는 R&B 같기도 하면서 재즈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되게 오묘해. 퓨전 재즈 있잖아. 와, 사실 R&B도 힙합처럼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이 세상에 많은데 진짜 이런 바이브는 듣도 보도 못해. 와 진짜, 와 내가 왜 이런 곡을 이제서야 알아냈을까? 와 진짜 너무 내 자신한테 짜증이 나는데. 되게 뭔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바이브가 계속 듣도 보도 못하고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재즈의 감성과 R&B의 감성과 플로우는 래퍼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속에서도 가사는 굉장히 냉정하니까 약간 좀 뭔가 예측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곡의 전개, 가사 이런 것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방식은 약간 올드스쿨 R&B 바이브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아, 그쵸.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잖아. 이 모든, 왜 우리가 hustle, real hard 있잖아. hustle, loyalty, respect. 이거 다 우리를 위한 말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약간 그런 바이브를 만들고 있잖아. 수많은 래퍼들이 가사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바이브는 진짜 처음 겪어봐요. 아, 인터넷 문제 때문에 이제 영상이 좀 끊기는데 이해해주세요. 와 미쳤다. 와 어, 진짜 놀랍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일본 힙합을 넘어서도 J-POP에서도 너무나 좀 개성 있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도 수많은 스타일의 아티스트들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도 유니크한 스타일의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부러운 거 있죠. 제가 일본 힙합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트렌디한 아티스트들도 있고 트렌디한 거 모르겠고 그냥 내 방식대로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되게 많으니까 일본 힙합이 확실히 이래서 다양성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R&B 영역으로 넘어가서도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귀가 즐겁습니다. 한국의 K-POP이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음악 제 취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K-POP을 즐겨 듣는 입장은 아니에요. 힙합을 즐겨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성 있는 음악보다는 뭔가 좀 예술성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비트나 이 가수가 부르는 이 가수가 만들어내는 바이브나 플로우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니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래퍼들이 얘기하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자라는 그런 그 워딩도 좋지만 이 R&B 가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유니크하고 좋다 이거지. 그리고 그 스네어 드럼이 이렇게 들으면 그 농구공 슛 들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또 들리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독특해요. 재즈의 느낌도 있고 저는 이 음악에 진짜 중독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